의공학부의 전공으로는 의공학 전공과 바이오공학 전공이 있습니다. 의공학 전공은 다양한 공학적 연구 방법론을 의학 및 생명공학에 적용하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체에 대한 공학적 분석과 의료기기 설계 등의 재방기술을 다루는 공학 중심의 전공입니다. 향후 복지사회의 도래와 함께 높은 의료서비스 및 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증대가 예측됩니다. 의공학 연구 분야로는 의용계측 및 제어, 의료영상처리, 의광학, 생체신호처리, 원격의료진료, 나노바이오센서, 초음파치료, 한의공학 등이 있습니다. 바이오공학 전공은 인간 건강의 증진을 목표로 생명체와 생명현상을 생명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등의 공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정량화함으로써 의생명공학적 신기술 및 치료법을 개발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이를 위하여 바이오공학 핵심 교과목에서 유전자에서 장기까지 생명체에 대한 지식과 생명현상의 정량적 규명에 필요한 연구기법을 탐구하며 연구현황 분석 및 발표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공학부 전공 과목입니다. 의공학 전공입니다. 다음은 바이오공학 전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의공학과를 입학을 해서 현재는 메디아나의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동원입니다. 의료기기 중에서도 이제 환자의 생체 신호를 측정해서 의료진한테 이 환자의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환자 감지 장치, 페이션트 모니터를 제조하고 있고 또 납품하는 회사고요. 심정지 환자가 있을 때 심장에 전기 충격을 줘서 다시 심장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심장 충격기, 체성분 분석기, 그다음에 소모품까지 해서 의료기기를 개발을 하고 납품을 하는 의료기기 제조 업체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복지나 아니면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의료기기 분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AI라든지 5G라든지 이런 통신기술이나 IT 기반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그거와 접목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신의료기기들이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해나가고 있어서 의료기기 시장은 계속 확대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내가 세계적으로는 내가 최고의 전문가다 라는 꿈을 가지고 업무나 일에 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